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공예 임용고시 정샘입니다. 디자인 역사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절대기구로 한 2018년 무료 강의. 디자인공예과 2018년 무료 강의 1월 시작 디자인 역사.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고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부하면서 목표의식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화면을 한번 더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제가 성공한다. 먼저 준비 잘 하십시오.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자인 역사의 큰 역사의 흐름을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술 공예 운동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유켄스틸과 아르누보가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까지 이 화면도 지난번에 봤던 화면입니다. 역시 지난번에 봤던 화면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시학습을 통해서 잊어버렸다든가 혹은 이제 아직 학습이 좀덜된 부분이 있다면 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판들은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을 이제 도판이라고 하는데 임용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도판이라는 말을 안 하고요. 작품이라고 하죠. 이 같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좀 미리 해두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이고요. 또 그러한 경향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까지가 이제 최근 경향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바가 됩니다. 계속 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비덤화여 양식, 그래서 토넷 디자인을 좀 배웠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구부렸다 해서 곡목 기법.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시기, 지역, 대표 디자이너 특징이 주로 시험 물어보는 경향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공예 운동, 제2기에 해당하는 맥모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맥모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후에 생기는 아르누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제 이 부분이 그 영국 아르누보 글래스고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찰스 레니 맥킨토시 아주 이제 명료한 균일성과 반복, 엄격한 선, 패턴, 수직선, 격자 무늬 제한적인 색채, 일본미학. 일본미학이라고 하는 건 자포니즘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럽사에 번져있던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화적 성향들을 자포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일본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대칭, 또 직선, 산업적 생산 가능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이 글래스고 디자인, 특히 맥킨토시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자포니즘의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그 창문, 일본 문창살 같은 경우에 창살의 모티브, 그다음에 전체가 우아한 직선, 직선이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 체제에 좀 어울리겠죠. 이러한 체제로 만들어졌던 것이 영국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공예과에서 맥킨토시 디자인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요. 특별히 맥킨토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기능주의의
모태가 됐다. 즉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체제, 그죠? 그다음에 미학적인 우월성을 또 추구하면서 양날의 칼, 양쪽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이 기능주의였는데, 그 기능주의가 되려면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 체제를 수공예적 이 디자인, 아르누보 쪽에서 바로 맥킨토시가 글래스고 디자인이 이미 출발하려고 했던 혹은 그러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90년대에서 1910년, 물론 그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죠. 그 다음에 지역은 영국, 글래스고, 맥킨토시 특징 잘 잡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비엔나 분리파라고 합니다. 비엔나 분리파인데 1897년에서 1920년에 활동했던 비엔나 분리파의 영향을 받아서 비엔나 공방이 1903년에 다시 시작하고 32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개를 쪼갰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분리파. 그 다음에 이거는 비인 공방.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빈 분리파랑 빈 공방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고요. 다 묶어서 그냥 비엔나 분리파 정도로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점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국가와 나라 혹은 지역을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2016년에 시행했던 가장 최근의 문제에서 유선형 디자인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지역, 그 미국 이걸 꼭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잊지 마시고요. 대표가 요제프 호프만, 콜로만, 모저 등등등등 있고요. 특징은 기하학적인 추산, 그다음에 직선적인 형태, 즉 이전에 있었던 맥킨토시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맥킨토시 디자인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직선적 형태를 선호했다. 또 건축과 응용 미술을 밀접하게 묶어보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특별히 지금 전체가 이제 직선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곡선 처리가 됐죠. 곡면 처리가 됐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등받이가 각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편리하고요. 직선과 곡선이 함께 있는 우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비엔나 분리파 작품이 되겠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기하학적 형태, 직선적인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맥킨토시랑 함께 비엔나 분리파는 직선적 아르누보. 직선적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디자인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말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선적 아르누보는 이후에 펼쳐지는 기능주의의 대량 생산 체제, 그러면서 미적인 우월감도 지키고 그렇게 진행하는 디자인의 어떤 그 원리 원칙을 근거가, 그런 원리 원칙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의 흐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곡선적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는 직선적 아르누보랑 곡선적 아르누보로 나눠지는데, 곡선적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아르누보가 프랑스가 되겠고요. 프랑스는 낭시파와 파리파 이렇게 구분되죠. 낭시파 같은 경우는 에밀 갈레, 파리파는 기마르, 그래서 기마르 양식이라고 따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특징은 굉장히 장식적입니다. 현란한 색면, 또 표현적인 대담한 선, 또 곡선적이고 유연하고 비대칭적 형태, 식물 모티브, 대량 생산을 옹호했지만 그 자체가 이미 수공 생산이거나 곡선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다양성 있다, 제가
여기 단서를 달아드렸는데 아르누보에서도 대량생산체제를 옹호했지만 실현을 못했던 아르누보들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지하철 입구인데 이게 바로 기마르 양식이 되겠고요. 식물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철저를 수공에 이렇게 구부려서 붙이고 작업했던 부분이고요. 이 작품이 이 2014학년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4년, 5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또다시 봐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적 아르누보 프랑스에 이어서 벨기에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지역은 벨기에가 되겠고요. 앙리 반데벨드의 영향을 받아서 오르타. 그렇죠. 그래서 건축 및 응용 미술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구조의 창출. 그래서 주로 벨기에 아르누보는 건축과 응용 미술, 인테리어 쪽에 더 많이 치중했고요. 보다 추상적이고 활기찬 형태, 곡선의 패턴을 수반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작품이 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곡선적 아르누보 벨기에. 곡선적 아르누보 벨기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곡선적 아르누보 독일 유켄트스틸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르누보 같은 경우가 크게 직선적 아르누보로 나눠지고 곡선적 아르누보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요. 곡선적 아르누보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아르누보를 도입한 국가의 순서가 프랑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벨기에, 그 다음에 독일이 제일 늦게 받아들여요. 국가적인 어떤 보수적인 성향들도 있고요. 국가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과 동시에 직선적 아르누보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독일 아르누보는 바로 독일 공작 연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켄스틸 아르누보 곡선적 아르누보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저 작품이 잠깐만요. 이 작품이 그 독일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유켄스틸이라고 하는 명칭이 형성되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지역은 독일 에크만이고요. 특징은 전기는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 전기는 자연주의적이고 재현적인 그러한 경향이었다면 후기는 추상화이고요. 역동적인 선을 강조했던 독일 유켄스틸 잊지 마시고 다음이 스페인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알데호벤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1890년대부터 진행됐고 대표는 가우디. 특징은 이국적인 요소, 과장되고 고조된 감각, 장식적이고 역동적인 곡선, 율동적인 디자인, 철제 장식의 세부 표현, 혹은 이제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등을 강조했던 가우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서 또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성당이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디자인공에서는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작품까지 보면서 아르누보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주의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능주의 디자인을 넘어가기 전에 꼭 잊지 말 거 미술공예운동, 그 다음에 아르누보는 직선적 아르누보가 있고 곡선적 아르누보가 있다 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르누보 공부를 했고 1월달 우리 이미 출발했죠. 벌써 디자인 역사 두 번 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직강 통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 이어지는 2018년 알찬 강의, 무료 강의, 정생 강의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절대 합격. 감사합니다.